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4월 21일, 자,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8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단면 내력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단면 내력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P, 힘이 주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C점입니다. 그 다음에 A, B 라고 하면, 먼저 이 거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주어진 거리 X,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X라고 하겠습니다. 총 길이가 L, P까지 A, 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반력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자, R, A 지점에 Y라 할게요. 이거는 R, B에 Y라고요. 자, 수평. 이거는 R, A, X.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는 두 가지의 반력이 생기고, 여기는 한 가지의 반력만 생깁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림만 그릴게요. 자, 먼저 쪼갭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죠. 자, 여기에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R, A,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A, X가 있습니다. A점입니다. 얘는 C점이죠. 자, 여기에는 아무 힘이 없죠. 하지만 여기에 무엇은 있을까요? 그렇죠. 이 힘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쪽에 힘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S, 이 부분은 S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S를 합시다. 그 다음에 그냥 SC라고 합시다. C점이니까. 그 다음에 수평역도 생겨있죠. A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도 생겨있죠. 세 가지 발. MC. 길이는 X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여기에 P가 떨어지겠죠. B점입니다. 여기는 R, B, Y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반대로 S, C 반대로 A, C 맞죠? 반시 방향, 시계 방향 M, C
그리 여기는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는 b가 되고 맞나요? 그리고 이 총길이는 l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먼저 이 부재입니다. 이 부재에서 식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AC 부재에서의 C점에 단면 내력을 계산합니다. 먼저 시그마 FX는 0이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RAX 플러스 AC는 0입니다. 하나씩 나왔죠. 1번. 또 2번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R A 올라가니까 Y 맞죠? 마이너스 SC는 0입니다. 세 번째 시그마 MC는 0입니다. 시그마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R 2점이니까 R AY 곱하기 X 맞죠? 그 다음에 하나 살아있죠? 마이너스 MC는 0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끝나갑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CB 부재에서 C점에 단면 내력입니다. 시그마 FX는 0입니다. 오른쪽 플러스죠. 이거 하나 뽑죠. 왼쪽으로 할까? 마이너스 AC는 0입니다. 1번. 또 2번. 시그마 FY는 0입니다. 위로 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보세요. 올라가죠? SC. 맞죠? 내려가죠? 마이너스 P. 플러스 올라가죠? R, B, Y.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 MC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입니다. MC 플러스 자, 여기서예요. 자, 이거는 시계 방향에서 플러스 P 곱하기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R, B, Y 곱하기 L 마이너스 X 0.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단면 내력을 구하는 겁니다. 제일 원천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AC 부재세 단면 내려. 세 개가 나오죠. 힘의 표현이 맞는 시.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CB 부재세. 시점에 담면이라. 힘의 평행 방정식.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면 내력을 구하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자, 항상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